지난 9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여성 인권을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실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The sexual slavery of 200,000 Korean women and girls perpetrated by Japan through the mobilization of the government and military power. 그러자 일본 대표는 즉각 근거 없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겸손하게 역사를 직시해야 하고 일본은 그렇게 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The earlier reference by North Korea about Japan is erroneous and groundless. 북한 측은 황당하다는 듯 거듭 반박했고 일본 측도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은 세 차례 발언을 통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Japan's crime can neither be erased nor changed. The claims and figures that North Korea just mentioned regarding Japan are based on factual errors and are groundless. 일본은 거듭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한국 대표도 발언권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한 번도 나서지 않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유엔 회의는 모두 영상으로 공개되지만 국내에선 이 회의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왜 발언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국회 질의에 국제무대에서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라고 답했습니다. 일본이 역사적 사실인 위안부를 부인하는 발언에 대해 한국이 침묵한 것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참하는 꼴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뒤 합의 내용을 검토한 정부 TF는 이 합의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루는 것까지 제약하는 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유엔 근무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국제인권적 측면에서 사실관계만 밝혔으면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 한일 정상은 환한 미소로 술잔을 부딪히며 우호를 과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困難な 決断と 行動された 윤 대통령には 心から 敬意を 表したいと思います. 일본도 논란 윤 대통령 결단의 시작은 최대 쟁점이었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재단이 배상을 대신한다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습니다. 사과도 없는데 면죄부를 주냐는 비판 여론엔 사과 한 번 더 받는 게 무슨 의미냐고 답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주변국 모두 반발했지만 우리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가장 최근엔 일제의 강제 동원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는데도 일본 사도강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해줬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일본도 화답할 거라고 얘기해왔습니다.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기대처럼 일본도 호응했을까?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된 걸 대표적 성과로 꼽지만 이미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한 뒤라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강화는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성과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경색과 지정학적 위기고조 우려를 불러왔던 반론도 있습니다. 기시다는 그걸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정당성이 어디로부터 구축되느냐의 문제와 영토 문제를 내준 셈이 됐는데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지우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등 최근 갈수록 우경화되는 일본의 태도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정성을 쏟아온 정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